올해 처음으로 대구 시민 원탁 회의가 다음 달 11일 개최됩니다.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30일까지 참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. 대구시는 다음 달 11일 오후 7시 달서구 대구 학생문화센터에서 올해 첫 시민 원탁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.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대구 축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축제 문제점과 활성화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30일까지 대구시민 원탁회의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시민소통과 등에 문의하면 됩니다.